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고,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말 위정척사 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개방, 그리고 자유무역의 순회입니다. 동경올림픽에 대한 국제적인 민간 불매운동이 전개될 것을 확신합니다. 아베 총리가 폐망한 히틀러를 반면 교사로 삼기를 권합니다. 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자칫 스포츠인들의 꿈을 짓밟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예,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.